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카레 덮밥. 아우, 맛있겠다. 진짜 군침이 막, 어우.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번 떠서. 요, 요, 요. 밥이 얼마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생크림하고 우유가 좀 들어가서 또. 채소 향이 확실히 살아있네. 거무콩 좀 들어갔는데, 보리 들어갔나? 그다음에 또띠아에다가 닭가슴살 하나 넣고 에이 원시사장님 제 나이요? 30대예요 30대 나이 들어 보이죠? 초반 안 갔죠? 네. 우리 원시사장님 형님님 아 그래요? 아 오라버니 환영해요. 너무 맛있다. 어제 나이, 아, 얘기하시네, 적적해. 아, 아예 아버님이세요? 저는 혼자예요. 저는 혼자예요. 혼자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혼자 해도 괜찮아. 아, 부부방송. 봐야겠다. 아, 진짜? 저는 다른 분 모니터를 좀 솔직히 잘안 하긴 해요. 좀 해야 되는데. 아, 직구준 원산심, 우와, 822이시네요. 네. 저 즐겨찾기 지금 바로 했습니다. 저도 알람 가면 거기서 봬요. 이거 맛있다. 지워가지고 다시 만든 거라. 김먹방. 김먹방 보고 싶어요. 아, 또띠아. 또띠아. 활용도가 많아요. 퀘사디아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치킨 퀘사디아. 그래서 맛있다. 감자랑 야채가 딱 적당히 익었어요. 다음. 냉면, 링링맨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냉면? 난 냉면 싫어하는데.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요? 지금 두달 넘게 했는데. 환영해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김치 샐러드거든요. 3년 방송하면서 처음 봤다고 진짜? 한 번도 배달 음식은 안 했다가 저번에 한번 치킨 했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김치 샐러드. 거의 메뉴가 항상 바뀌죠. 제 유튜브 가시면 다양한 요리를 보실 수 있어요. 아, 여운님 왔어요. 그쵸. 점심은 간단하게 닭가슴살 카레 덮밥이랬는데. 남은 것들이 남은 것들. 이게 최대치예요.
저 소리 좀 물어봐도 돼요? 소리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내려가 있었네요. 최대치를 올렸어요. 내려가 있었네요. 근데 밥보다 또띠아가 훨씬 맛있네요. 밥보다 또띠아가 훨씬 맛있어. 와우. 와우. 이게 또띠아가 마트에 사면 8,000원? 아니야, 아니야. 있어요. 이걸 안 켜놨나? 네, 구유. 와, 원장님도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던데, 아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만든 떡갈비도, 와우. 대박인데요. 아, 사랑님 좀 드릴까요? 알겠어요. 나중에? 알겠어요. 증폭을 거의 지금 다 껐어요. 너무 울려가지고. 이 비트 한번 먹어볼게요, 비트. 이게 무슨 맛이라고 그러지? 무 맛은 아닌데? 무하고, 감자하고, 약간 섞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맛이 오묘한데요. 네, 다시 한번. 난도 팔아요. 난도 팔긴 한데, 믹스 난 팔잖아요. 근데, 믹스 난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띠아는 간단해서 해서 먹기 편할 것 같아. 아, 크그! 얼른 고요하게 당겨. 제 방송엔 항상 야채가 빠지지 않아요. 이본 메뉴보다 야채 먹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진짜 물김치 샐러드는 혹시 김장하시면서 물김치는 거의 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거든요. 맛도 괜찮고 밥반찬으로 좋아요. 야채 먹는 것만 많아 배부르다고?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콜라비. 이건 콜라비예요. 물김치 잘게 채 썰어가지고 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원샷님. 채 썰어서 거기다가 양상추도 얇게 채 썰고, 그러니까 물김치 물그 국물 있죠? 거기다가 식초하고 설탕 조금 더 넣고. 원샷님이 캑 하는데 제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이런 요리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아니 미니스커트 입고 떡갈비 해주신 아내분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콜라비는 또 먹어요? 오늘 신기한 채소 콜라비? 콜라비는 양배추하고 무하고 교배시킨 채소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애 낳으니까 아줌마 됐다고? 약간 흙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수세미나 그 부드러운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로 살살 문지르면 돼요. 그리고 그쪽은 약간 파가지고 드시면 돼요. 보라색 무고, 청 콜라비, 보라색 콜라비 따로 있어요. 소화제.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파프리카. 김치는 먹고 있지도 않네요. 너무 많아. 메뉴가. 잘안 보이죠?
하도 이게 높게 해서 먹다 보니까 이제 낮게 해서 먹는 게 어색해. 매일 음식 준비 방송하시다 보면 시간 맞아요. 한번 방송하면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방송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 다 가요. 마스터님 왔어요. 하여. 저녁에도 해요. 그냥 아예 요리 프로로. 그리고 저녁 10시 반 넘어서는 고민 상담소도 한답니다. 배고파요. 밥 안 먹었어? 이게 확실히 생크림이 들어가서 진하네, 맛이. 자요. 마이토로님. 아, 이제 일어났어? 어제 바로 안 잤어? 근데? 맛있어. 생계형이라 하기는 그렇고, 이제 1월달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잡이 있을 때 하고 막 이러는 거라서. 콩밥이님 왔어? 뭐 루비님도 오셨네요. 루비님 하이영. 자, 네. 이것저것 뭐 하는 걸 좋아해서. 이 두 개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하나 더 구울까? 아, 맛있는데. 우리 애들은 시끄럽고 그런데 여기는 시끄러운 분이 없어요. 거의 어그로들이 없어. 좋은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이게 은근히 밀가루랑 더 잘 어울리네, 밥보다. 맞아, 시끄러운 방에 있으면. 근데 또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가끔 업되면 좀 시끄럽긴 해요. 근데 확실히 광장 성향에 따라서 그 채팅 분위기도 좀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욕은 한 번도 안 했죠? 방송하면서? 아예 하는 걸 싫어해요. 욕 듣는 것도 싫어하고. 아, 욕 좋아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욕하면 제가 듣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송 끄고 욕하시죠?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안 해요. 저 욕 못하는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부금으로 해요. 부금으로. 부금으로. 나는 못하니까, 내 입 더럽히기 싫으니까 와. 이 부금 드릴까요? 이 부금 드릴까요? 밥도 좀 드세요. 아, 트레비님 왜? 나 살 빼, 살 좀 빼야 하는데. 드릴게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여기 너무 많아. 제 쪽지에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 루비님, 오늘도 맛있게 드시네요. 항상. 아,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제일 센 거야. 다른 거 별로 없는데? 할피양님, 살 빼지 마세요. 지금 예쁜데.
자극하지 마요. 그럼 나 살 확 뺀다. 오늘 귀걸이가 반짝반짝 예쁘네요. 고마워요. 귀걸이 잘 안 하고 나왔네. 오늘 귀가 없어요. 귀가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귀걸이 안 하면 귀없는 여자로 귀여운 여자로 귀 없는 여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띠아 다 먹었다. 임경철 한 면 내자. 오케이, 알겠어요. 메모장에다 메모해놓을게요. 피부관리요? 채소 많이 드세요. 오신 분들 다 피부관리 물어보시는데 채소, 물. 아, 요즘 잠을 확실히 늦게 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세 가지만 잘하면 피부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먹방하고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아, 피부는 타고나는 건 아니죠. 아, 그렇게 뭐 좋은, 뭐 나쁜 피부는 아닌데 재생 능력은 좋아요. 다치거나 뭐 상처나거나 뭐 이런 거는 빨리 회복이 돼요. 목에 물어도 금방 가라앉고. 어제보다 오늘 게 더 맛있네. 맛이 아치에 더 배어가지고. 앞에 이거? 이거는 혹시 루비님 이번에 뭐 물김치 담으셨다고 하면 물김치 샐러드 맞는 거예요. 피부든 노래든 춤이든 돈이나 타고나야지. 돈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나는 뭐 타고난 게 없는데. 우리 너무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지 마요. 원샷님 괜찮아요. 피부도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춤도 연습하면 가능해요. 돈도 전 돈이 없지만 가능할 거예요. 힘내 보아요. 우리 피곤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 피곤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당이 있는 음식이 좀 좋아요. 당이 초콜릿 이런 것도 피곤할 때 먹으면 좋고,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그 뭐지? 홍시잼. 홍시잼에다가 빵 발라가지고 이렇게 좀 달달하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부직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거 뒤에 거? 아, 김치. 김치조림이에요. 김치 참치조림. 원래 찌개 끓였다가 달달한 게. 참소주 안녕. 또 안 달리는 거 아시죠? 오늘 쌈디님 어떡하지? 일단 먹어야 돼서 내가 손을 쓸 수 없어. 이것 좀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우리 쌈디님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회사에서 몰래 보는 거라. 맛있어. 이것도 밥 먹고 알타리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레스토랑에서 시킨 어제 건 진짜 레스토랑 같았어요. 진짜 크림스파게티에다가 진짜 와인잔에다 세팅 딱 해가지고 먹었죠. 자우자우. 거의 한식이 많아. 거의 한식이 많은데 가끔씩 이제 뭐 먹고 싶을 때 양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딴 것도 하고. 월남쌈 이런 것도 좋아해서 월남쌈 초간단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피 양념 고맙습니다. 짠! 멋지다. 아, 고마워요. 야, 엄청 빠르시다. 이번에는 밥을 비벼가지고 마늘도 들어가가지고 훨씬 맛이 풍부해요. 김치 하나 올려서 아 포온으로 배우는데 이렇게 빨라요? 우와 아이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와 진짜 빠르다. 어제 엄마 택배 와가지고 알타리무 손 다이어트야? 아 이거 이 물김치 샐러드는 안 짜고 칼로리도 엄청 낮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실 때 정말 좋답니다. 사과도 들어갔어요. 쌈디님, 쌈디님. 쌈디 안녕. 무슨 말이지? 아, 친근하다고? 아. 이건 생중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해피양님. 앞으로 쌈디라 불러준다고 좀 해주세요. 님 뺀다고 이제.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콜라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비트는 그 향이 많이 이 카레에 배이진 않았어요. 비트만 씹으면 무슨 비슷한 맛이 있는데. 김치 올려가지고 팥? 팥 맛이랑 비슷하다고요? 아닌데 이렇게 빨간 색을 내는 음식은 좀 젊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 젊어질 수 있어요. 콩맛은 아닌데. 그냥 어린 친구들이 먹으면 맛없는 맛. 근데 나는 괜찮은 맛.
원샷님, 제 방에는 채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읽게 만드는 걸까요? 뭘까요? 그래서 가끔 멀뚱멀뚱 보다가 밥을 더 빨리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아직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시구나.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오감을 자극을 하는 이 아삭아삭 소리만? 서울 살아요. 집이 시골이라서 뭐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깨, 뭐 쌀, 모든 식재료를 엄마가 다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그거 다 사가지고 했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거예요. 네, 원샷님. 저 혼자 살아요. 저 혼자 사는 여자예요. 남자들의 로망. 혼자 사는 여자.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려고요. 할 일도 없고, 뭐, 방송 안 하면 뭐해요? 이랬더니, 계속 방송할 거예요. 계속 방송할 거예요. 하면 먹으러 와도 돼요? 그래요, 콩바미님. 먹으러 와. 도시락 신청하라니까? 아, 방송국에 공지 가시면, 네, 미트볼이 쏜다 도시락 찾아가는 도시락 서비스, 네, 직접 제작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왜 신청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도시락을 받고 싶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내가 사던 도시락 싸가지고 간다니까. 한 명 신청했다, 한 명. 우리 중3짜리 심플이 혼자만. 치킨도 맛있다. 심플이 당첨이야. 이런 정저. 제가 상당히 침묵에 약해가지고. 상당히 침묵에 약해요. 대박이라고. 저 요리 곧잘해요. 맛있어.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따뜻한 겨울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신청들 많이 하세요. 아, 둘째가 밥을 안 먹어? 애들은 같이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어. 둘째가 몇 살인데요? 3살. 첫째는 6살.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해야겠네. 만일에 당첨이 되면.
started talking to the pictures on the walls. Hang in there, Joan. It gets a little lonely. All these empty rooms.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제가 한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까요? 미치겠어. 원샷님, 제 방이 좀 이래요. 제 방이 좀 이래요. 다들 물어보면 먹는 거 보고 있다고 다들 그러대요. 아, 홍반님 일하구나. 아, 맛있게 했으니까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그로가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약간 막 여러 말이 있으면 내가 그 말 딱 한마디 던지는 게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용한 데서 딱 한마디 던지고 가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어그로들도. 아니에요. 링링벤지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링링벤님 어제 밤에 저한테 얼평 듣는 남자예요. 얼평 들었던 남자예요. 저녁에 많은 부엌이 종이라. 아주 저녁에는 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고민 상담 할 때도 별로 어그로들이 별로 없어. 밤에 일하면 그럴 수 있겠다. 다 먹었어 이제. 결국 다 먹네요. 지금 퇴근하고 싶다고요? 까버려. 두 아이 아빠니까 그렇게 할 순 없겠죠? 그 마음 저도 알죠. 뭐 하는 얘기.